나는 밖간 일을 하고 아버지는 집안 일을 하고 그래요. 바뀌셨네요, 언니. 바뀌셨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예요. 가정일이란 거, 집안일이란 거 엄청 많아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건 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더 힘들다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안 나고 하루만 이렇게 안 해도 막 먼지가 아주. 어따 참말로 팔자 좋네. 너만 땀을 바가지 흘리고 이러고 일하고 왔구만. 아니, 나도 하는 데까지 한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저렇게 약간 속상하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인 진도는 정선, 밀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발상지로 꼽힌다. 아리랑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섬마을 안악들의 한과 흥도 섬 곳곳에 배어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시작한 매자 씨. 일복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온 세월엔 그야말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는데. 구기자 있지, 옥수수 있지, 검정콩 있지, 메주콩 있지, 또 저기 가면은 수박도 있고 이것저것 골고루 해야 돈 주고 사서 뭐 안 먹고 이렇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했더니 또 이것저것 한 대신에 또 밤낮 풀매야 되고 아주 일이 겁나게만 많소. 진도에서 태어나 농사짓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지만 미용 기술을 배우러 일찍이 도시로 나갔던 섬처녀. 고향에 내려온 건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후였다. 그때부터 그녀의 일복 터진 인생이 시작됐다. 처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힘들면 이렇게 일하면서 노래 한 곡씩 부르면 힘이 드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지 어쩐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부지런히 하여. 아픈 남편의 요양차 내려오게 된 고향. 하지만 남편의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생계는 그렇게 매자 씨의 몫이 되었다. 안 해본 일은 있어도 못할 일은 없다는 매자 씨. 일이 취미이자 습관이 돼버린 탓일까. 한번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매자 씨는 끼니 때를 놓치기 일쑤라는데 남편 순기 씨의 아침 일관, 그런 아내를 데리러 오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럼 밥 먹고 해. 아침 먹어야지. 아따, 아침 밥을 언제 먹어서 지금 바빠갖고 구기자 때도 비야 되고 잡초도 매줘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네. 일이 바빠서, 바깥 일이 바빠서. 밥은 먹고 해야 지금 뭐 일한다고 밥을 굶고 하려고. 밥 먹어야지. 가야지. 얼른. 그럼 알았어. 가서 밥 차려놓고 싶게. 남편이 일손을 거들어주면 좀 수월할 터. 하지만 매자신 일을 도와라 마라 일절 말이 없다. 나는 밖간 일을 하고 아버지는 집안 일을 하고 그래요. 바뀌셨네요, 언니. 바뀌셨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예요. 요즘 같은 세상엔 남자일 여자일 구별하는 것도 우습지만 부부가 살아온 시절엔 엄연히 그 경계가 있었다. 보통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에서 육아와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하지만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남녀의 역할을 바꾼 채로 살아왔다. 먹으러 와서, 얼른 와서 먹어. 후라이 해서 먹으면 좋겠다. 좋은 식재료를 보면 그날의 반찬부터 떠올리고 보는 것이 딱 전업주부의 모습 그대로. 직접 기른 닭이, 갓 낳은 달걀은 화려한 솜씨를 보태지 않아도 맛과 영양이 훌륭해 남편이 자주 활용하는 반찬거리다. 냉장고 속 반찬 말고도 끼니마다 한두 가지씩은 따뜻한 음식을 내고 싶은 욕심에 매일 아침 찌개나 국을 끓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이고, 된장찌개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쉽지. 호박 썰어 놓고 된장 넣고 멸치 넣으면
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것이 어려워.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일도 잘할 수 있는 법인데 밥상이 다 차려졌는데도 아내는 도통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참이 지나서야 밭일을 마친 아내가 돌아왔다. 아침상 차려놓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남편의 타박을 막기 위해 칭찬으로 선수를 치는데 아이고 아이고 밥을 다 이렇게 차렸네. 세상에 된장국도 끓이고 왔다 오네. 얼른 오셔. 얼른 와. 얼른 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아내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매자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공공 근로를 나가는데 밭일에 욕심을 내느라 출근 시간이 빠듯해진 것.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저거. 남편의 말에도 매자씨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시간이 없어요. 밭에서 늦게까지 일했더니 시간 맞춰서 가려면 되게 바쁘요. 그렇게 가족이 먹고 가야 돼. 시간 늦으면 안 된게. 바쁜 아내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래야 아침이 전부.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애써 차린 성의도 몰라주고 순계 씨가 몇 술 뜨기도 전에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다. 매번 좌불안석인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소화불량이 걸릴 지경. 매번 혼자 먹는 밥도 차량 맞게 느껴진다. 어메, 얼른 가야 되는데. 나 모자 아까지 어디다 뒀는고? 당신 생전 놔둔데 그거 있지. 늘 있던 자리에 물건이 보이지 않으니 귀신이 고칼로를 시다. 핸드폰 어디에 갖다 뒀노? 핸드폰. 아휴, 충전시켜놓고 저기다가. 아, 아이고 나. 안 돼. 아침마다 저랑 어떻게 해? 아이 그냥 바쁜 게 그래요. 당신 저 옷도 좀 치워놓고 난 하시오. 나 지금 가요. 밭에서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렇게 마음 졸일 일은 없을 텐데 출근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속이 터진다. 이제 몸도 생각하며 이일 욕심을 줄였으면 하는 게 남편의 바람. 잔소리도 해보고 타박도 해봤지만 아내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나 갔다 올게라. 그래, 그건 조심해. 조심해. 아휴, 일 욕심이 너무 많이 갖고 아무 말도 안 좋은데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저렇게 허둥지둥 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져. 좀 차분히 좀 하라 해도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고. 박단일 하느라 집안 돌볼 새 없는 아내. 그 탓에 순기 씨도 허리 펼날이 없다.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 탓에 어질러놓은 꼴은 죽어도 못 보니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늘어나갖고 한 군데 잘 못 해놨으면 서럽지. 순기 씨가 살림을 맡은 지 벌써 20여 년. 늘어난 살림 노하우만큼 전업주부로서의 스트레스 지수도 만만치 않게 높다는데 가정일이란 건 집안일이란 건 엄청 많아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건 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다 더 힘들다고. 내가 해보니까 뭐 청소해야지, 설거지해야지, 잡초도 뽑아야지. 엄청 많아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지. 준기 씨도 보통 집안의 남자들처럼 바깥 일을 한 시절이 있었다. 에휴, 집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안 나고 하루만 이렇게 안 해도 막 먼지가 아주. 에휴, 이거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펴고 한 액자인데 펴고 한 지가 지금 한 40년? 20살부터 있던 게 40년이 넘었지. 직접 표고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던 순기 씨.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초반 인생이 뒤바뀌고 말았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과 다리의 마비 증상. 이른커녕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갑자기 이 다리도 아프고 다리를 못 쓰고 허리가 아프게 앉도 못하고 누도 못하고 밤에도 밤새라고 벽을 짓고 이러고 못 누니까 앉도 못하고. 엉덩이 뼈가 썩는 고관절 질환에 심각한 허리 디스크로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순기 씨. 만성 통증으로 자세가 틀어져 목 디스크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번 수술대 위에 올라야만 했다. 손은 오른손이 이렇게 마비되어 버렸고 지금도 이 젓가락질도 서투르고 자단 빠져버려. 젓가락 폭 빠져버려. 이만한 천만 다행이다고. 제발 하면 그때는 이제 장담 못한다고. 수술 후에도 조금만 무리하면 도지는 만성 통증. 그 영향으로 순기 씨는 아예 바깥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생계를 책임지게 된 아내가 안타까워 한두 가지 손대기 시작한 집안일. 20여 년 세월을 거치다 보니 지금은 아내보다 몇 수 위인 베테랑 살림꾼이 되었다. 저번에 손님들이 왔다 가서 마시고 남은 거 내가 안 마시니까 버리기 낙타고랑께 이 청소하는데 쓸라고 이걸 뿌리고 산 잘 닦아줘. 찌든 때들이. 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일까지 할 수 없게 된 심정이 오죽했을까. 처음엔 남자가 집안일을 한다는 게 창피하고 남부끄럽게 느껴졌었다. 아, 깨끗하니까 내 속이 시원하구만. 겉으로 멀쩡해 보이니 순기 씨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사람들. 남자가 일은 안 하고 아내만 고생시킨다는 수군거림에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 깨끗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하나 세 개 갖고. 이런 맛이로 하지. 주변의 시선에서 도망치기에 집만한 곳은 없었다. 순기 씨는 슬픔도 억울함도 같이 녹여서 빨래를 하곤 한다.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도 마르길 기대하면서 말이다.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한 지난 20여 년간 아내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해왔다. 아, 더워. 못 배운 게 한이돼 딸과 아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식당 설거지며 건축 현장의 노동일, 노점상 등을 하면서 참 악착같이도 살아낸 세월. 착하고 바르게 크는 자식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집에 들어오니까는 돈이 이제 너무 궁하지. 그러니까는 뭐를 해서라도 또 돈 벌자 그러고 이제 또 노가다 판 공사장을 또 뛰어들었지. 그런 때는 젊은 게 아무리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다음에 일어나면 또 거뜬하고 하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팠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하니 허리가 또 부드러지고 그러니까는 또 새벽같이 서둘러서 밥 챙겨 먹고 또 일하러 가고 원망을 안 했었어.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런다고 미워하면 무엇을 하며 원망하면 무엇을 하겠어. 그 당시는 집에서 노느니 마음이 오직하겠어. 에휴 나 얼른 이래. 많이 해서 일해야 돼. 자식들 대학 교육에 결혼까지 시켜 손주들까지 봤으니
이젠 좀 쉬엄쉬엄 일을 하면 좋으련만 매 자신 결코 쉬는 법이 없다. 아무것도 뭐 일하지 말았는데 일 안 하고 지금 시골에서 살 수 없어. 누가 일 안 하고서 밥 주여? 누가 돈 주여? 일하고 돈 벌어서 쌀 사서 먹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살면 약값도 벌고 닭밥도 돈 벌어서 사고 개밥도 사고 그러고 살지 않겠냐 하라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공공근로로 땀 흘려 번 돈은 한 달에 50만 원. 적든 많든 한 푼 두 푼을 소중히 여기는 매 자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린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 아야 덥다 더워. 얼른 가서 이제 씻고. 지친 아내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이야 이게 뭐냐. 우와 공경 있네. 돈 되는 것은 허투루 지나는 법이 없는 매자씨. 세상에 공경이라고 했는데 누가 안 주서 가지 내가 죽는. 누가 또. 에휴 이것도 다 못해 하면은 이것도 다 공병 하나만 팔아도 100원이니 이 정도라면 라면 한 개 사기에 거뜬하다. 매자씨의 이런 강한 생활력이 가족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그 시각 하루 종일 집안일로 종종 걸음을 친 순기씨는 깜빡 잠이 들었다. 남편을 보는 매자 씨의 눈빛이 곱지 않은데. 어따 참말로 팔자 좋네. 너만 땀을 바가지 흘리고 이러고 일하고 왔구만. 예 일어나시오. 아내의 불호령에 달디단 잠에서 깨어난 순기 씨. 어안이 벙벙하다. 너만 땀을 바가지 흘리고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자고 있네. 잘라면 방에 들어가서 자지. 나는 뭐 논지도 안 가. 딱 지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다 하고 이러고 좀 쉬었는데 그게 또 뭐 할 수 있을까? 아까운 게 주워갖고 어제 너희 버렸으니까. 아니야 아니 참말로 그렇게 말해도 듣더라고. 나는 당신이 뭐다 해도 나는 이런 것도 줄고 그러고 살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 나는 아들로 살라. 나도 하는 데까지 한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전화할게. 약간 속상하죠. 그러니 하면서도. 도시와 달리 네 집 내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내는 시골 마을 아닌가. 저 집 아내가 공병을 주우러 다니네. 오직 남편이 못 났으면 저럴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아내는 남편의 체면 따윈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포근하게. 마음이 후련해지네. 윗마을 아랫마을에서 나고 자라 서로 오빠 동생하며 지냈던 부부. 오빠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소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억울하긴 아내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아내의 옛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언제는 또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표구일을 했던 남편은 글도 잘 썼다. 미용사로 성공하겠다며 도시 생활을 했던 매자 씨에게 순기 씨는 매일 안부 편지를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젊어서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래도 나랑 대화도 좀 하긴 했다고 하지. 근데 나이 들고 몸 아프고 그러면서 완전 대화도 끊어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고 몸이 아프니까 그런다 하면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가슴속에서 천불 나지. 아이고 이놈의 연애 편지를 몰라 이렇게. 외로운 타지 생활에 순기 씨의 편지는 매자 씨에게 큰 힘이자 위로가 되어졌다. 객지로 미용 기술 배우러 갈 때부터 객지 나가면 쓸쓸하고 외롭고 하니까 편지 지금 이제 우리 신랑이 남편이 편지 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빠 잘 계세요 나도 잘 있어요 그러고 했는데 그 편지가 한 장 두 장 오고 가고
난 10년도 넘게 이 편지를 보냈어. 보고 가고 한 편지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 또 사랑하는 당신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다오. 난 하루도 사진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사진을 본답니다. 뭐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빨리. 금세 옛 추억에 잠긴 매자 씨. 평소 강한 모습은 간데 없고 영락 없는 소녀의 모습이다.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나를 성가시하고. 10년간 수백 통의 편지로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한 기억과 추억이 있었기에 힘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당신한테 보낸 편지 보지 뭘 봐. 편지 봐서 뭘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면 내가 이 편지에 미쳐가고 당신한테 시집을 했는데 아이 지금은 그렇게 무뚝뚝이하고 무엇을 할까? 물론 보고 말라 말라 참여를 잘라. 잘남자가 말라 마시. 편지에 꾹꾹 눌러담아 전했던 사랑의 말들이 무색해진다. 말 수 없고 무뚝뚝한 남자가 돼버린 남편. 억척스럽고 황소구집으로 변한 아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절 사랑꾼 커플은 참 많이도 변했다. 다음 날 남편이 표구일에 나섰다. 며칠 전 지인의 부탁으로 소일 삼아 하는 일.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할 때가 승기 씨에게 있어선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마음이 불쿨하고 살 때는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작품을 만지면 마음이 안정이 많이 돼. 아, 요새는 누가 표구를 잘 안 해. 안 하는데 이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이제 소일거리로. 요즘은 표구를 하는 사람도 드물어 이웃이나 지인의 부탁도 거의 끊어진 상황. 몇 년 만에 처음 손에 잡은 일이다. 사람이 일 못하고 살면 그건 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속을 몰라요. 일할 때가, 일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조금은 더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표가하네. 남편이 마음을 다칠까 큰 타박 없이 살려고 노력해온 매자 씨. 하지만 한 번씩 실수를 할 때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 나는 그냥 더워서 죽겠고 힘만 들고 다리 아프고 한데 자고 있어서 맥없이 성질 낸 것이 좀 미안해요. 됐어. 언제나 다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껏. 성질 내지 마셔. 네, 알았어. 너 일하는 모습 본 게 좋네. 좋은가? 응. 형이가 좋다는 게 좋네. 손재주 좋고 꼼꼼한 남편은 표구일도 멋들어지게 해내곤 했었다. 오랜만에 일에 집중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옛 추억이 떠오르며 남편이 짠해지기도 하고 아내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동안 일을 못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들은 뭐 건강하게 일하러 돌아다니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백판 옆에 논다. 내 속은 그것이 아닌데. 미쳐버리지. 큰 소리 하지 말라고. 울지 마. 그래. 언제나 우리가 돈 있었어? 돈 없이 살아도 새끼들하고 당신만 나랑 건강하면서 살잖아. 알았어.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면 속상해. 눈물 나고. 그간 녹록치 않은 세월을 산 만큼 웬만한 일엔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내였다. 그런 아내가 남편의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버리다니 순기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울지 않고 살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데 그래도 때때로 울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천번 만번이었다 내가. 없이 살아도 늘 당당하고 힘들어도 항상 씩씩하기만 했던 아내. 툭닥거리면서도 늘 의지가 됐던 아내였는데 흐른 세월만큼 아내도 많이 약해졌나 보다. 억척스런 모습 뒤로 감춰두었던 아내의 여린 마음이 이제서야 조금 남편에게 전해진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뒤에도 아내는 쉬는 법이 없다. 반일의 공공근로일 뿐 아니라 주말엔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직접 키운 농작물을 판매하는 아내. 안아도 돼. 잠깐만 바꿀게. 같이 가면 좋지. 아이,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게 그냥 있으라고 집에 가. 평상시와 달리 굳이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순기 씨. 허물없지 않나 들어줘서 나서. 그럼 따라온다고? 알아서 하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나선 게 아내는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편의 병치레로 심한 홍역을 앓은 바 있는 아내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라면 우선 반대부터 하고 봤다. 당신은 그쪽으로 가서 하늘도 가는 나무잔 추수셔. 알았어. 응, 나는 이쪽으로 감시러. 자. 이것도 좋고 가는 것도 좋고. 알았어. 가볍고 얇은 나뭇가지 위주로만 주우라며 신신당부를 잊지 않는 아내. 어째 혼자 일할 때보다 마음은 더 불편한 듯 싶은데. 이거 해서 갖다놔야 겨울에는 또 따뜻하다니 불때고 또 홍조 내릴 때도 쓰고 그랄랑께. 야, 나무가 있네. 응, 이런 놈 해가 너무 좋겠어. 여름에도 가끔 아궁이를 떼고 가마솥을 자주 이용하는 부부에게 땔감 준비는 사시사철 수시로 해야 하는 일. 그러나 늘 아내가 혼자서 해왔던 일이다. 그냥 서 있든지 어디 앉아 있든지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아, 조금만 더 할게. 허리 안 아픈 시럼은 한다고 이렇게 쩔쩔쩔 따라오고 있어. 또 밤에 꽁꽁 알라고? 안 하려고? 꽁꽁 알아도 당신이 있으니까 또 아름시러 못하시러 그러고 살고. 두 사람이 일구는 가정에 남편이 힘을 못 쓰니 자연스레 힘쓰는 일은 아내의 뭐. 항상 씩씩한 아내지만 아내도 여자라는 걸,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아내의 눈물로 절감하게 된 순기 씨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아니, 나 두란 말이오. 내가 할게. 누가 들으면 밤나거든. 거기 땀이 난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하다가 또 더 아프불면 나만 골치 아프고 나만 힘들지. 그러고 하니까 웬만하면 아베는 일하지 마라 하고 힘들어도 내가 많이 하는 편이라.